단전에 집중해서 2초, 2초만 숨 쉬어도 좋아요. 숨은 짧아도 좋으니까 한번 숨쉴때 몰입해서 깨워서 무겁게 숨 쉬세요. 그러면 하단전에 뭔가 기가 쌓여요. 그래서 정신을 단전에 딱 두고 숨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은 단전에서 기운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좀 빠릅니다. 요거를 용어 비결에서 폐기, 기운을 가둬놔라. 기운을 가둬놔라는 게요, 붙잡으라는 거죠. 유기, 기운을 머무르게 해라. 중국에선 주로 축기 그럽니다. 기운을 쌓아가라. 요 요령이, 봉호 선생님이 제안한 요령이 유기법인데 이거예요. 숨이 들어가서 나가는 거죠. 숨 들어가나 그럼 2초 들어왔으면 2초 나가고, 3초 들어왔으면 3초 나가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봉호 선생님이 헷갈리게 얘기를 하셨어요. 10초 들어가면 10초 나가는 게 맞는데, 10초 정도 할 사람이, 자, 어떻게 헷갈리는지 보세요. 10초 정도 할 사람이 줄여서 7초를 해라. 그럼 여기서 3초가 남지. 그럼 내뱉을 때도 7초를 내뱉어라. 그러면 여기서도 3초가 10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것에서 넉넉하게 하면은 요 정도 세이브가 되죠. 요거를 단전에다가 모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7초, 7초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말을 이렇게 하시죠? 6초가 6위가 된다. 뭔 소리죠? 이게 헷갈리실 얘기예요. 이게 실전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7초를, 10초, 10초가 할수 있는 사람이 숨을 좀 줄여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평소 숨보다는. 7초, 7초를 하는 거죠. 줄여서. 그럼 3초를 좀 여유를 둔 거죠. 여유를 둔 만큼 단전에서 더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숨이 빠듯하면 못 잡아요. 그런데 10초, 10초 할 사람이 7초, 7초 하면 단전에 7초 들이쉬고 나갈 때도 6초 정도 잡아두라는 거예요. 기운은 잡아두라는 거예요. 숨만 나가게. 느낌 아시겠어요? 고구마 하면 단전에 기운이 빨리 쌓이죠. 이걸 유기법이라 그래요. 들어도 헷갈리시죠? 자, 결론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숨을 좀더 여유롭게 쉬고 단전에 정확히 정신을 단전에다가 딱 두고 호흡을 하고 단전에 8알, 7, 8알 들고 나는 거에 한 2, 3알만 정신 주세요. 그리고 나갈 때 나가더라도 단전에 의식으로 지그시 그 기운이 남는다 하는 기분으로 호흡을 하시면 단전이 더 빨리 묵직해집니다. 축기가 더 빨리 됩니다. 그걸 그냥 학당에서는 단전에 의식을 더 두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 그거를 설명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 평소보다 좀더 여유롭게 하면서 단전에서 더 기운을 평소보다 더 잡아두면 뭐 7초, 6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전에 기가 좀더 빨리 쌓여요. 기가 좀더 빨리 쌓이면 그 단전이 더 빨리 튼튼해지니까 좋죠. 이런 식으로 호흡을 늘려나가면 효과가 빨리 난다. 안 그러고 억지로 호흡을 늘려나가면은 자기 초수만 길지 실제 단전은 허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단전에 묵직한 느낌이 드는지 느껴가면서 나가시라는 거예요, 진도를.